오늘은 여러분하고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비트에서 스테이킹,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이율을 준다는 이야기죠. 이율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테이킹 운영을 위해서 보상의 10%를 또 수수료를 또 여기서 또 띱니다. 업비트에서 이제 뛴다는 이야기죠. 자, 업비트에서 시작하고 있는 이더리움, 자, 스테이킹. 자, 여기 연 이율을 보시면은요, 4%에서 5% 정도 됩니다. 4%에서 5%. 자,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시작하고 있는 KS 코인 상장을 목적에다가 두고 있죠. 자, 저희 이 국민기업 관성이 이제 세상에 곧 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국민기업 관성에서 시작하고 있는 스테이킹이라고까지 뭐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쉽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적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적금. 그것도 이자만 주는 게 아니라 매일 원금 플러스 스테이킹 이율까지 같이 원금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프로젝트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연 15%입니다. 제가 지금 연 15%의 이율을 제가 책정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더리움의 3515, 뭐4% 잡고 뭐5% 잡고 3배 이상 높네요.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다시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고자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자, 저희 카페의 회원들이 주주예요. 그 사람들이 법인 주주입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KS 코인 스테이킹하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 업비트에서 시작하고 있는 이더리움 스테이킹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제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자, 업비트는 4% 정도 되죠? 자, 여기에서 4.5%입니다. 4.5%. 4.5%인데 우리는 3배가 더 높다. 15%가 됩니다. 자, 15% 나누기 4.5 하게 되면 3.3배가 높죠? 자,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에다가 스테이킹을 맡길 것인가? 훗날 이 국민기업 관성이 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이 국민기업 관성의 한 주의 KS 코인의 희망 가치가 염원, 그러니까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나를 쳐다보고 있는 이 국민기업 관성을 이끌고 있는 오너의 금융 실력이 최소한은 주당 1억 원짜리다 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곧 시작이 될 거예요. 자, 철저하게 후원금으로 유지가 될 텐데요. 자, 후원금으로 내주신 분이 박모찌님 100만원, 이로우님 50만원, 그 다음에 뜬다님 300만원, 우리님 100만원, 자, 하나개님 77만원. 자, 여기에서 10만원짜리는 제가 전부 다다 사회환원금 10% 포함을 해가지고 다 입금을 조금 전에 해드렸습니다. 큰손아님, 초예삐님, 팔사님, 희란나님, 제인님, 혜원님 전부 다 입금시켜드렸고요. 왜 저기 이분들은 제외가 됐냐? 제가 이게 매일 아까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리금 플러스 자 후원금입니다. 이건 지금 후원금이에요. 자, 후원금이라고 하는 거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저한테 이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이 국민기업 관성 KS 코인을 위해서 순수하게 후원금을 내주신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 돈으로를 제가 후원금을 받아서 이것 갖고 어떻게 운영을 해서 이 국민기업 관성 KS 코인의 스테이킹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그렇게 해서 연 15%로 책정을 해서 그것도 연 10%, 15%. 야, 이 업비트는 원금은 그냥 계속 묻어놓는 거고 4.5% 스테이킹 이자만 받는 건데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원금하고 스테이킹
이율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는 그 스테이킹 이율이 사회 환원금이라고 책정을 합니다. 제가 제 능력껏 벌어서 사회 환원금으로 배정을 하는 건데, 따지고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스테이킹으로 따지면은 이자가 되는 거죠. 자, 이 국민계 관성에서 후원금을 내주신 분들은 조건 없이 저한테 후원금을 내주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이 국민격 관성에 KS 코인이 세계 시장에 해외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면, 제가 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이 수익률이 자그마치 6년 동안 2,221일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주식 플러스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를 한 수익률입니다. 자, 6년 동안의 수익률이에요. 자, 이것을 제가 이 수익률을 근거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국민기업 관상에 찾아오시면 연 15%로 해서 지금 스테이킹을 시작을 하겠다. 이제 곧 상장을 목전에다가 두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건 조금 전에 오늘 4월 29일 10시 49분에 포스트를 쓴 겁니다. 후원금 내주신 분들 중에 10만원대하고 30만원대는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전부 다 제외를 했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율 플러스 그 다음에 후원금 원금을 받으신 분들 중에 최소한 50만원, 이게 사실상 100만원을 맞춰야 계산이 편하네요. 이게 50만원하고 100만원하고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이게 매일, 자, 한 달이면 20일이죠. 자,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거래를 못하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이 금융시장 증권시장에는 거래가 안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한달 20일 동안에 매일 원금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킹 이율이 1년 6개월 동안 아마 입금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 이 국민기업 관성의 KS 코인의 가치가 얼마나 오른다라는 것을 제가 이 프로젝트로 지금 오늘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시작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일 수익금, 제가 그날 그날 벌어들인 수익금에서 일부 원금 플러스 후원금 원금 플러스 그 다음에 스테이킹 이율을 포함을 해서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에 지불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요, 대한민국 어느 금융권에서도 시작하지 못하는 프로젝트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있을 수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연봉이 최소한 2, 3조는 넘는다. 누차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프로젝트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눈으로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 해외 거래소 상장이 임박이 됐는데요. 임박이 돼서 이 프로젝트가, 이 15%의 이 프로젝트가 매일 입금되는 것을, 수익금을 공개를 하면서 계속 입금되는 것을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KS 코인이 이렇다. 그래서 이 KS 코인의 가치는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눈으로 입증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된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 주신 이 회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것은 국민기업 관성을 세상에 이제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것도 이자만 주는 게 아니라 원금 플러스 이자, 후원금에 대한 이자, 감사의 사회 환원금으로 제가 18개월 동안 계속 지불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제가 도전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KS 코인이 이제 곧 상장을 하게 되는데, 자, 상장을 하게 될 때에 지금 80%는 지금 무르익었습니다. 자, 이 KS 코인의 가치가 얼만큼 올라갈 수 있는 수익률 근거가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가 뭐냐면, 제가 약한달 전입니다. 한달 전입니다. 여기 날짜 올린 날이 며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한달 정도 됐을 거예요. 여기 날짜가 안 나오네요. 이게 날짜가 안 나와요. 자, KS 코인으로 나도 아파트와 건물주가 될수 있다. 자,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이제 이 코인 갖고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내가 아파트는 사고 싶은데 100만 원 갖고 아파트 살수 없죠. 100만 원 갖고 내가 월세 받을 수 없죠. 자, 그런 뉴스 같은 거 여러분들 많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자, 100억짜리 건물을 훗날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KS 코인으로 발행을 해서 내가 건물주가 되고 매달 월세를 받는다. 내가 아파트를 사놓고 매달 월세를 받는다. 이 프로젝트를 제가 한달 전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4억 5천짜리 아파트로 제가 여기에서는 9억인가 10억짜리로 제가 녹음을 했었던 것 같은데, 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을 해주고 소유권 이전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가등기 매매 예약을 잡아주고 연 이율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 원금이 100%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내 건물에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까지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서 이 국민기업 관성에 들어와서 이것은 정년퇴직한 사람들, 정년퇴직해서 3억, 4억, 뭐 작게는 1억, 이렇게 여유자금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사회 물정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고 장사를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작정 하는 일이 뭐냐면, 나도 치킨집 해볼까? 뭐 이런 거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3억, 4억씩 갖고 있으면서 연 10%를 받게 되면, 자,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4억이라고 칩시다. 자, 4억 곱하기 10% 나누기 12개월 하게 되면은, 자, 330만 원씩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그렇다고 내가 4억을 주고 담보를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시세가 5억이다 그러면 5억 원어치를 놓고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까지 받으면서, 그러면 100%내 재산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매달 330만 원씩 받으면 치킨집 할 이유 없죠. 치킨집 잘못했다가 권리금 날리고 월세 못 내가지고 허덕허덕 대고, 그럴 바에는 이 국민기업 관성의 이 프로젝트에 들어와서 부동산 담보까지 융자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부동산을, 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면서까지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방송으로 올린 지가 한 달이 됐는데, 단한 명도 문의를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국민기업 관성에서, 이제 세상에 이 국민기업 관성을 세상에 알리면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게 되고 사람들한테 많이 익혀져서 훗날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발행하고 있는 이 KS 코인으로 대한민국 모든 부동산을 전부 다 소유를 하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이 프로젝트를 여러분들한테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KS 코인 앞으로 이제 스테이킹이 될 건데, 이 스테이킹, 그 다음에 가상화폐에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믿을 만한 종목이니까 괜찮은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스테이킹 사기치는 애들 무진장 많습니다. 스테이킹 걸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자, 주가가 끌고 올라갈 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자, 주가를 이렇게 끌고 올라가려고 할 때에, 자, 스테이킹으로 묶어놓고 앉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그 이자 몇 프로 받아먹고 앉아가지고 이때 팔고 싶어도 못 팔다가 나중에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집니다. 자,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불합리한 점이. 자, 이 스테이킹의 함정이라는 게 바로 이런 데 있고요. 그나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탑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어디서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종목에다가 스테이킹 걸어놓고 앉아가지고
그것도 현금으로 돈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코인으로 나눠주면서 그런 데 들어갔다가 여러분들이 인생 개박살 난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국민기업관성에서 KS 코인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될때 KS 코인의 스테이킹하고 기존 가상화폐들의 스테이킹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저는 왼쪽에서 금융소득으로 매일 수익이 나는 것을 눈으로 보여드리고 거기에서 원리금과 이자까지, 스테이킹 이자까지 매일 인출이 되게 될 겁니다. 매일 그 사람 통장으로 출금이 될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스테이킹이라는 게, 자, 이러고도 주가 집어넣었다가 만약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을 제가 한번 골라볼 텐데, 자, 이런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에 들어가가지고 스테이킹 걸어놓고 앉아가지고 이거 몇푼 받아 먹으려고 앉았다가 인생 패가망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자, 이런 데에다가 지금 1200원짜리가 지금 300원까지 떨어졌는데, 자, 여기에서 물려가지고 70% 80% 손실이 나면서 앉아가지고 스테이킹 이자를 받은들, 그것도 돈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코인으로 받은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이거 다 이게 결국은 사기, 결국은 사기꾼들한테 속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 나중에 100원, 200원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여기다가 돈 집어넣고 앉아가지고 팔고 싶을 때 팔지도 못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코인으로, 그것도 현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앉아가지고 코인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 거기다가 코인으로 물량 받아가지고 나중에 상장 폐지되거나 그러면은 그거 받아봐야 뭐합니까? 여러분들은 속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상화폐 시장이 제가 사기꾼 시장이다. 거의 99%가 사기꾼 놈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어떻게 하냐? 제가 금융투자를 하잖아요. 금융투자를 해서 이렇게 번 수익금 갖고 매일 수익금을 공개를 하면서 원금 플러스 스테이킹 이자를 15%까지 제가 책정을 한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이제 앞으로 18개월 동안 진행이 될 거예요. 약 900만 원 갖고 900만 원의 후원금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900만 원을 후원해 준이 돈으로 제가 이렇게 금융투자를 해서 매일 번 수익금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면서 원리금 플러스 그 다음에 스테이킹 이자를 18개월 동안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KS 코인의 훗날 값어치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형님의 이 KS 코인의 가치는 이거는 주당 1억 원짜리도 넘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에서 여러분들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자, NFT, 사진 NFT, 제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진 NFT. 제가 지금 이렇게 구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NFT 이렇게 경매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지금 후원으로 해준 거예요. 본인이 놀러가서. 이제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이 NFT가 이게 왜 돈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 수백, 수천억 장의 사진을 제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앞으로 웹3 세상이 됩니다. 자, 웹3, 아, 제가 지금 이빨이 하나 빠져가지고 자꾸 혓바닥이 자꾸 찔려가지고요. 자꾸 찔려서, 아, 이, 찔려서 말이 지금, 아, 좀 그렇습니다. 아마 날카로워가지고 혓바닥이 콱콱 찔려가지고 아파요. 아, 그래도 뭐 어차피 녹음을 하는 거니까, 녹음하는데 자꾸 이빨, 이 깨진 부분에 혓바닥이 닿아가지고 콱 찔리네요. 자,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시작하는 이 KS 코인은 왜 돈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눈으로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국민기업에 찾아오셔서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KS 코인을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파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저는 물량 안 푼다고 그랬어요. 때려주고도 안 푼다.
그래서 KS 코인은 계속 살 사람만 있고 팔 사람만 없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최소 11주를 받게 된다. 내가 가입하면 한 주를 받고 내 동생을 가입시키거나 그다음에 내 친구를 가입시키면 계속 10주씩 지금 받을 수 있다. 그게 1억이 아니고 1,000만 원이 될지언정, 100만 원이 될지언정, 100만 원이라고 해도 그 돈이 얼마입니까? 공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 여기 찾아오시면 국민기업 관성 회원의 소개로 신규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무조건 10주씩 주겠다. 10주씩. 공짜로 받는 겁니다. 공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나 들어오셔서, 이제 국민기업 관성이 세상에 이제 포문을 열고 앉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이 KS 코인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제 금융소득이 결국 KS 코인의 엄청난 가치로 환산하게 되는 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스테이킹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시작이 들어갈 거예요. 시작이 들어갈 거고요. 이 프로젝트에서 10만 원, 30만 원씩 이렇게 내신 분들은 안타깝게 제외가 됐습니다. 언제든지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뭐 계산하기 편하게 제가 1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10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시켜 주시는 분들을 후원금 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후원금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자, 15%의 금액으로 아마 세상에 포문을 열게 될 것이다. 이 국민기업 관성의 스테이킹과 기존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이, 업비트의 스테이킹이 3배씩 차이가 나면서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매일 통장에 꽂히게 되는 것을 18개월 동안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업 관성의 KS 코인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바라보는 한 주의 희망 가치가 1억이 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나눠주는 거, 그게 바로 KS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두 번째 이유, 이제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5억짜리, 4억 5천짜리 아파트, 융자 하나도 없는 아파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아파트 담보로 잡아드리고 훗날 이 부동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 근데 거기에다가 담보까지 잡아주고 저당 설정이 하나도 없는, 그렇게 해서 10명이든 20명이든 4억 5천짜리 희망하는 사람들은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KS 코인으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걸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상으로 계속 매일 프로그램, 그리고 이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훗날 이제 이뭐 여의도에 뭐 100억짜리, 이게 세상에 많이 알려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의도에 100억짜리, 1,000억짜리 이런 물건을 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들이 전부 다 KS 코인으로 담보 설정이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편안하게 월세를 받는, 그리고 나도 아파트도 간접적으로 소유를 하고 건물주가 될수 있는 이 프로젝트를 세상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스테이킹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고 지금이라도 무조건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최소한 10명만 끌고 와도 110주를 수업을 받아서 여러분들 재산으로 만들 수가 있다.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